어, 나왔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최고의 기대작 미싱라인을 홍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미싱라인에서 2열 역할을 맡은 찬열이고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싱라인에서 라봉이 역할을 맡은 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준우 역할을 맡은 정경호입니다. 와! 네, 지금 이 방송은 V앱 라이브와 헤어 앱으로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해외 팬분들께서 지금 정말 많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혹시 인사 가능할지. 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Hello, nice to meet you. Yeah. 중국어 가능하신가요? 네. 나자하. 나자하. 아. What's 사랑해 찬열아. 사랑해 찬열아. 사랑해 사랑해 여리 오빠 화이팅. 화이팅 찬열아 찬열아. 네, 지금 댓글을 아주 잘 읽어주셨고요. 그러면은 각자 맡은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뜸요? 네. 먼저. 아, 네. 저는 드리머즈의 멤버였다가요.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생계형 연예인이 되는 서준호 역할을 맡았고요. 어떤 또 좋은 계기로 인해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레전드 엔터테인먼트와 그 사고로 인해서 표를 하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와.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서준호 씨의 신입 코디입니다. 근데 첫 출근을 하는 날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돼서 이렇게 아홉 명과 함께 무인도 극한 생존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 아. 자, 찬열 씨도. 네, 저는 우선 전 드리머즈의 귀염둥이 막내, 비주얼 맡고 있는 막내 역할을 맡았고요. 이열이란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고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고 좀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웃음을 가끔 잃긴 잃지만 웃음을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인데요. 미싱라인의 드라마에서 어떤 포인트가 좋아서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해브 콜드 해가지고 네. 감기 걸려가지고 미싱라인은 일단 여러분이 보지 못하셨던 독특한 소재의 드라마이고요. 그리고 또 서준호만의 또 16부작의 또 인생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그리고 또 9명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또 저는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와. 진실. 저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소재가 너무 신선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하는 배우들이랑 너무 되게 기대됐어요. 리딩 때부터. 근데 역시나 촬영하면서 호흡도 너무 잘 맞고 현장이 굉장히 화기애애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리 씨는? 여리 씨는 왜 신청했습니까? 저는 사랑해 찬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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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열아. 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안 된다? 멈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막 출연을 결심했다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그냥 너무 기뻤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했고 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기도 했고 또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서 너무 흥미진진해서 결심 아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하지만 끝났어요? 예. 벌써? 아니 끝났어. 당연히 안 끝났어. 아 네. 이제 정말 좀 정신이 좀 없는데 너무 죄송하고 사진 토크 해줘. 다음 코너, 다음 코너로 뭐 넘어가 볼 건데요. 게임인가요? 아니요, 게임은 아니고요. 네. 사진 토크를 저희가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여기 제작진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미싱라인이 또 이제 무인도 촬영이라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촬영장의 비하인드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토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네. 첫 번째 사진도 제가 있네요. 네. 열이네요. 이거 네.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나와주세요. 우와. 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좋다. 오, 진짜 나왔어요. 우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첫 촬영 때 고사 모두가 모여서 고사를 지르는 장면인데 제가 야, 어떻게 저거 보고 고사를 지낸다고 그렇죠. 응, 뭐가 있는데요? 아 본인 사진이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고사를 왜냐면 그때 고사를 치를 때 이 옷을 처음 한 번 입었기 때문에 아. 네 고사를 치르는 장면인데 저때 이제 다들 처음 만나가지고 굉장히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또 리딩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 네. 너무 어색하고 하지만 어색하지 애써 어색하지 않은 척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사진을 볼까요? 14장 다 이렇게 다음도 설명을 하는 건가요? 잘생겼다. 네. 아, 그렇죠? 네. 저 사진밖에 없는 건 아니죠? 다 14장 다 천열 씨예요. 아, 왜? 제가 골랐어요. 14장 아, 감사합니다. 다 천열 씨라고.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가 전용기 아니잖아요? 네. 전용기 안에서 뭔가 신나서 얘기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좀 짜증이 났는데 일부러 참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좀 늦게 끝났죠? 네, 맞아요. 네. 저때 촬영이 계속 딜레이가 많이 돼서. 네.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네. 물을 받아서? 물 먹고 있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물. 말라서. 사실 저게 약이에요. 아. 저게 약인데. 동욱 씨가 몸이 많이 허약하셔가지고 약을 대병으로 들고 다니는 대병. 장면인데 얼뜻 듣기로는 조금의 알코올 함량이 있는 아이라서 그래도 몸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알코올을 이슬만 먹고 이슬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그 말로만 듣던 이슬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이거는 어떤 촬영 씬이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때 저희 처음 수중 촬영이었을 거예요. 네, 비행기 사고 나는 장면을 이제 물 속에서 찍었습니다. 네. 많이 추우셨겠어요? 엄청 추웠습니다. 또 저희 수중 촬영장이 야외에 있잖아요. 실내예요. 아, 실내예요? 네. 그러면 좀 생각보다 따뜻했겠네요. 아, 물이 차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아, 이거. 또 저네요. 이 사진은 많이 배가 고팠어. 뭐 이렇게 좀 초콜릿 같은 거를 많이 먹다가 옷에 좀 많이 묻었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네. 많이 묻어가지고 네. 당이 꽉 찬 얼굴로. 당이 꽉 찬 얼굴 뭐야? 이제 그래서 이제 얼굴에 약간 혈색이 있는 멍한. 아, 네. 너무 많이 먹었구나 네. 내가. 그래가지고 후회를 하는 사진이에요. 네.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생각지 못한 거죠. 이렇게 많이 먹었나 내가.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화보 같은 느낌인데 촬영장의 비하인드 사진인가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네. 보겠습니다. 아, 네. 어떤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네.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촬영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찍힌 것 같은데. 아, 미쳤다. 네. 아침에 왜요? 진짜로. 아침에 이제 저희 기독교에서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면 찍힌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혹시? 오늘도 우리 스태프들의 무사한 안전과 빠른 귀가와 더 좋은 장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절실히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딱 보고 불 피우는 장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딜 보고요? 예? 네? 아니 그냥 그 느낌이 아닌데? 그렇죠? 네. 네,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네. 봤고요. 다음 사진 이건 무슨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이 장면은 네. 어렵네요. 초콜릿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네. 어디 보면은 약간 물고기를 손질하는 듯한 네. 어떤 물고기예요? 장면이? 아 물고기예요? 네 물고기 맞습니다. 아 물고기네요. 네 물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네요. 실제로 물고기 손질하실 줄 아세요? 내장 빼냈어요 진짜로. 실제로 빼내셨나요? 냄새가 최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가? 네 다음 네,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아 이건 또 전해요? 네. 네. 이건 약간 취한 듯한 막걸리인가요? 네. 막걸리 네 묘하네요. 네. 네 조명도 약간 네. 저 오른손은 뭐죠? 오른손에요? 네 저희 이제 코코넛을 계량해서 만든 저 뭐야
그릇이죠. 아. 저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우리 봉희 씨와 네. 만나서 네. 얘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네. 저 컵 안에는 어죽이라면서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맛있는 네. 네? 뭐였죠? 맛있는 전복죽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네. 따뜻한 전복죽을 먹으면서 기분 좋게 눈빛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써 있었어요. 뭐야 이 두 사람. 여기 있어요. 눈빛이 좋아요 찬열 오빠. 이거 왜 안 돼? 아니, 이걸로 바꿔드릴까요? 아, 그래? 괜찮아. 자 다음 사진. 어? 이건 무슨 사진이죠? 아, 이 사진은 아, 이제 뒷배경이 이제 저희가 CG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아, 저희가 이크로마를 치는 선수 뒷배경 크로마를 대고 있는 중. 아, 아, 이런 것까지 진짜. 다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좀 더 고생스럽게 네. 칭찬 좋아하시잖아. 네, 저희가 직접 이제 위까지 올라가 아, 원래 진짜. 제가 있는 자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제 홍희 씨한테 스태프분들이 네. 이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직접 네. 빨리 크로마 키를 치를 대고 아. 네, 하려고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한번 존경을 느끼면서 네. 아 무슨 존경까지요? 네, 사진 토크는 여기까지 아. 마무리. 아 끝났나요? 네. 아, 재밌는데. 아, 네. 사진 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이 복불복. 토크 시간입니다. 빠밤. 와, 빠밤. 네, 이 복불복 코너 토크는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에게 궁금한 것들을 이제 손수 적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미리 그 복불복을 뽑아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먼저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극중 캐릭터와 본인이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점과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진수정님? 아, 극중 캐릭터와 본인이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닮은 점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좀 닮은 것 같고요. 다른 점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전 수영도 잘 못하고 봉이 굉장히 따뜻한 인물인데 저는 그렇게 따뜻한가라는 생각도 촬영하면서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촬영하면서 봉이가 돼가는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집에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자 하나 뽑아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남자는 핑크죠? 그렇죠. 남자는 핫핑크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 배우들이 뽑는 미싱 라인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아, 김소희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무엇입니까?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되게 저희가 이제 홍보를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막 스릴러 이렇게 홍보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티저도 나가고 예고편도 나가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쾌함이 많은 드라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으신 생각지도 못한 웃음을 많이 선사해 드릴 것 같은 포인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네. 또 아홉 명의 그런 앙상블도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찬현 씨도 한번 보세요. 아, 네. 네. 저는 지금 옷 색깔이랑 비슷한 블루. 해피 일본 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제주도에서의 촬영 에피소드를 얘기해주세요. 일본에서의 방송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럼 일본 분이신가요? 네. 그럼 일본 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니치와 오빠 찬요루 데스. 에피소드와 학상 아리마스 게도 리액션 되게 좋다. 제주도 같이 가자. 아우 참 너무 좋죠. 우선 끝났나요? 예. 아,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이. 아 근데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데 사실 딱지 하나를 뽑을 수는 없고. 소데스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항상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그 호텔에 들어와서나 아니면은 서울로 왔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렇게 저희 아홉 명이 다 모여 있을 때 항상 촬영 뭐 한 카트를 찍고 잠깐 텀이 있을 때 저희끼리 다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타임테이블 죄송합니다. 타임테이블 이렇게 볼 때도 아홉 명 다 있는 씬이 있으면은 되게 기대도 되게 많이 되고 타임테이블이 뭔가요? 타임테이블이 뭐죠? 시간표 시간, 일찰표? 일찰표 시간 책상 네 시간 책상을 보면은 제가 스케줄표? 네 스케줄표를 보면은 아 그걸 타임테이블이라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네 이렇게 아홉 명이 있는 씬을 딱 발견하면 아 오늘도 되게 길어 재밌겠구나 어차피 생방송이기 때문에 심하이 네. 그 길어 약간 요런 느낌 카와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자 우리 한 번씩 더 할까요? 한 번씩 더 할까요? 네요 아 끝내요? 끝 그럼 하나씩만 더 뽑자 아, 한 번씩만 더 하겠습니다 아, 또 어떤 질문 있을지 이걸 찬열 씨가 먼저 네 섞는다고 안 섞이는 것 같아 엄청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거꾸로 와. 드셨네요 사행시 미싱 라인으로 사행시 한 명씩 해주세요 와 세 명인데? 한 명씩 한 네 사행시 모두 함께 한 번씩 해볼까요? 사행시를 다? 네 다? 한 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한 번 아니 좀 생각할 시간 주세요 제가 이제 좀 느려져가지고 자 미싱 라인 미싱 라인 미! 미! 저요? 네 미! 아 잠시만 잠시만 사실 이게 힘들어 네, 싱! 자 그럼 저부터 한번 질문을 뽑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 섞는다고 섞이지 않았어요 지금 아유 엄청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난 질문이 나올 네. 것 같습니다 밥 사정 무슨 말이에요? 반 사전 제작 방식의 드라마란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촬영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엔젤 아, 엔젤님께서 지금 촬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렇게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네. 한 반 정도 반을 좀 넘게 아, 반 했네요 네. 그렇죠? 반도 못했어요? 반도 못했습니다 아직 반에 조금 못 미치게 지금 네. 촬영을 왜요? 아 죄송합니다 불편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네 아직 기침 하셔도 돼요라고 제 프롬프트에 시원하게 아, 네. 하실 거면은 네 시원하게 조금 아, 있다가 네 기회를 그렇습니다. 아, 가래는 뱉으면 안 돼요. 라이브를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가래 아직 반을 조금 네 못 찍었죠. 못 찍었죠. 아, 질문 대답해야죠. 네 그 네. 정도입니다. 네 열심히 찍고 있어요. 네. 아 또 또 하나요? 계속 해도 돼요? 시간 괜찮아요? 미싱 라인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절친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이진님? 오, 절친 연예인. 뭐 딱히 없는데. 아, 네. 딱히 없는데. 딱히 없습니다. 네, 딱히 네. 없습니다. 딱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아, 잠깐.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어, 그거 형, 그거 사행 씨. 아, 사행 씨야? 아, 왜 나한테 물어봤어? 촬영 중 고생하거나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재현 씨. 고생하거나 힘든 에피소드. 근데 사실 이게 섬 촬영이다 보니까 되게 좀 안 해봤던 촬영이라서 굉장히 근데 사실 일단 너무나 감사드린 게 우리 저희 아홉 명 안전을 너무나도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즌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조금 추운 게 가장 그리고 겨울 바다가 제일 추웠죠. 너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더 고생은 힘내야죠. 뭐, 네. 네, 화이팅을 한번 해보는 네. 걸로. 하면서 저희 이 복불복 토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끝이요? 아. 자. 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코너가 있어요. 코너가 많네요. 네, 야, 뭘 그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원래 준비성이 철저해서. 아니 오늘 한국 오늘 오셨다면서요? 오늘 오늘 막 들어오진 않았지만. 오늘 왔잖아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촬영장으로 갔죠. 네. 네. 왜 그러는 건데요? 불편해요? 조절이 안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네. 다음 코너는 바로 OX 토크입니다. 빠밤. 네. 일단 이
팻말을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해당되는 O, X판을 들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토크를 진행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나는 미싱 나인 캐스팅을 보고 꼭 친해지고 싶은 배우가 있었다. 하나, 둘, 셋. 물론이지. 와. 이거 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죠? 아, 들어가. 아. 얼마나 들어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경호 씨부터 하나 한 누구와 친해지고 싶었는지. 누가 누 개인 한 명이요? 네, 한 명. 한 그 명이 가장. 가장? 이치방. 이치방.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전 사실 진희 씨랑 이제 예전에 예능을 한번 했었고 이제 또 작품으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면 찬열 씨를 뽑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네, 뭐 저도 경호 오빠랑 하지 마. 하지 마. 네, 저는 근데 아홉 명 다 워낙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지애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예, 다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를 제외한 여덟 명 모두와 함께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네, 다음. 자, 성별을 떠나서 가장 욕심나는 또는 가장 연기해보고 싶은 미싱난 캐릭터가 쉬었다. 쉬었다. 잠 끊을까요? 많이 피곤하면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별을 떠나서 가장 욕심나는 또는 가장 연기해보고 싶은 미싱 나인 캐릭터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네. 어떤 캐릭터가 가장 욕심이? 왜 자꾸 저 먼저 질문을 해요? 생각을 좀 해야죠, 저도. 그게 무슨 라이브를 하면서요. 방금 받았어요, 방금. 자. 자, 진씨. 그럼 저인가요? 네. 저는... 어, 죄송합니다. 예, 너 잠깐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그럼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를 들죠. 네. 사실 저는 다 욕심이 나긴 하는데... 아. 다 쉬어라. 얼마신 거 아니죠? 네, 저는 아홉 명 중에서 사실... 오정세 씨가 맡은 정기준 역할을 탐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좀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고집 다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하셨나요? 잘못 든 것 같아요. 사실은 아, X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한 거 없어요? 네. 저 그냥 봉이가 좋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 되나? 아니 저도 사실 너도 X야? 네, 아니 이게 여기로 보여가지고 아. 저는 지금 맡은 캐릭터가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충실하고 싶기 때문에 재밌어요. 네. 그죠? 네. 이걸 꼭 뭐 하라는 건데?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자. 사진에 있던 주전자에 있던 알코올 이슬 조금씩 먹어서 힘을 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미싱 라인 촬영을 하면서 가슴이 떨렸던 순간이 있었다. 가로 열고 설레는 감정, 무서운 감정, 소름 돋는 감정 다 포함이에요. 뭐라고? 촬영하면서 가슴이 떨렸던 순간. 설레는. 자, 하나, 둘, 셋. 자. 가슴이 떨렸어. 네, 제 가슴이. 아이 참. 가슴이. 근데 뭐 사실 뭐. 미싱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이 이제 촬영이면 가슴이 떨리는데 이렇게 아홉 명이서 이렇게 있어서 같이 막 같은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앙상블 표현은 되게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런 선배님들과 같이 그런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주제를 갖고 연기를 한다는 자체가 가슴이 설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서운 감정?
왜냐면 저희가 비행기 사고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사고 장면을 찍고 나서부터는 진짜 비행기 탈 때마다 조금 무섭더라고요. 생각나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천열 씨는요? 저는 약간 떨리고 설렌다고 표현하기보다 약간 좀 떨리고 긴장하는 그런 가슴 떨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 도전하는 지상파 드라마이기도 했고 또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9명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하는 씬을 했을 때는 진짜 너무 떨리고 전화 왔습니다. 네, 전화 받아주시고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대사 치면서 계속 심장이 떨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긴장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즐기시지 않았어요? 네. 촬영장에서? 그날 이후부터 이제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냥 재밌게 잘 놀았죠. 네. 다행이네요. 네. V라이브 하트 수가 100만 개 넘었대요. 와. 그게 뭔데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좋아요를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좋아요를 돈이요? 아, 돈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다른 인터넷 방송. 너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어? 아무리 몰라도 돈이 아닌 건 알지. 자, 그러면은 또 남았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순간 100만 개가 넘었는데 네. 한번 댓글을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지금 이게 아마 아 크크크크크 돈 크크크크 이렇게 될게 하는데 네. 돈 크크크크크 돈이래 크크크크 잘 읽는다. 아니 근데 이제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라서 네. 제가 사실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이 방송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여기서도 돈 크크크크크크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이래 좋아요. 좋아요. 네. 찬영님. 돈은 아니에요. 크크크크. 돈 크크크크. 찬열 화이팅. 돈 얘기를 괜히 했네. 너 잘못했네. 네. 자,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이거 5번 하나요? 안 하나요? 아, 3분이요? 벌써요? 어, 그럼 예. 자, 이제 그럼 우리 번째... 하다가 끊기자 그냥 계속. 더 궁금한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저희가 위싱라인에 대해서 네.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네. 할 텐데요. 1월 18일 날 방송을 하죠. 네, 1월 18일 날 네. 방송을 하고 사실 이제 이 무인도에 표류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자, 그러면은 네. 이때 찬열 씨는 이제 이렇게 9명이 표류됐는데 네. 그 여성분이 이제 백진희 씨, 이선빈 씨 네. 그다음에 또 원희 씨가 네. 나오는데 이 중에 같이 무인도에 표류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자, 여기서 방송이 끝나야 돼. 사실 있습니다. 아, 있을까? 자, 그게 누굴까요? 2분 남았다고?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1분만 그래, 너 좀 기다리고 그럼 네. 진희 씨는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한번 2분만 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더 늦게 할걸. 진희 씨는 혹시 또 개인적으로 네, 있습니다. 네. 뭐지? 평생을 함께 이거 어떡하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남았어? 2분 남았어? 네, 아직 2분 남았어. 네. 아, 2분 뭐지? 길다. 자, 찬열아 여기서 끝내지. 찬열아, 찬열 생각하는 척해 계속. 하자. 위험하다. 계속 생각하는 척 하고 형이 떠들게. 1분 남았니? 이제 2분 남았니? 2분 남았어야지. 네. 1분 한 10초 남았어. 자, 오늘 제작 발표회를 했는데 진희 씨 제작 발표회 하는 사람들 중에 같이 무인도에 표류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싱라인 비기닝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에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고 싶었던 그분은 그분은 바로 두둥 두 분이라고? 그분은 바로 아, 그분 그분은 아, 얘기 못 들었어요. 조금만 이따 얘기할게요. 아, 좀만 해봐. 진이 그러면 먼저 할래? 아니요. 형 혹시 있으신가요? 야, 우리 깔끔하게 네. 끝내지 말자. 알겠습니다. 계속 궁금하게 하는 거. 1월 18일 날 확인할 수 있나요? 그 같이 가고 싶은 분을? 물론이죠, 1월 18일. 그 너 1부에 나오니? 1부에 안 나올걸요? 아, 예. 나온다. 나와. 나온다. 아. 나옵니다. 나와요. 나옵니다. 1부에 제가 나옵니다.
1부에도 나오고 2부에도 나오고 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 5시가 됐네요. 툭 끊기지. 안녕 하면 돼요? 갑자기 아 아닌가? 네, 모르겠다. 네. 그러면은 끝났대. 아 끝났어요. 지금 끝났어. 아 끊겼어요 방송. 인사하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1월 18일 미싱나인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새해 좀 독특하고 좀 새로운 드라마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셋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좋으신 선배님들과 같이 그리고 따뜻한 얘기 그리고 따뜻한 웃음을 줄 수 있게 저희는 끝까지 노력할 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2017년이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좋은 일 가득하시고 저희 미싱나인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17년 1월 18일에 첫 방송을 하는데 2017년의 시작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가고 싶은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끝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미싱나인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끝낼까요? 좋습니다! 자, 미싱나인 외쳐주시죠. 그 말이 시키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자 미싱나인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대본 보고